반갑습니다. 열펑킴 머만드립니다. 자, 우리 고객님요. 오늘 올렌시아의 9.1을 가지고 염색을 하실 거예요. 근데 보시면 약간 이렇게 그 흰머리가 있죠. 근데 10%는 안 돼요. 그래서 오늘 저희 피카의 올렌시아를 가지고 한번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. 네, 오늘 우리 고객님 머리가 버진인데 올렌시아에 보시면 애쉬 베이지라고 돼 있어요. 여기에 보시면 9.1이 있어요. 9.1로 오늘 염색을 하실거든요. 그래서 자, 제가 보시면 9.1이에요. 9.1을 제가 이렇게 따라 놨어요. 60g. 자, 이 상태에서 일제를 먼저 네 이렇게 저어 주세요. 그래서 일제를 먼저 풀어 주시는 거예요. 풀어 주시고 나서 이제 산화제는 이렇게 1대1로 믹스 하시면 되는데 저는 오늘 산화제 9%로 할 거예요. 자, 지켜봐 주십시오. 네, 자, 저희들 지금 60g, 그러니까 일제를 먼저 하시고요. 산화제 올렌시아 9%로 저희가 지금 믹스해서 도포하겠습니다. 네, 지금 올렌시아에 9.1로 해서 도포했습니다. 산화제 9%하고 해서 1대1로 해서 저희 피카의 올렌시아 9.1에다가 산화제 9%로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도포를 다 했어요. 고객님 따가우세요? 괜찮습니다. 괜찮으세요? 네, 향은 어떠신 것 같아요? 자극적이진 않으시죠? 예. 자, 이렇게 해서 30분 방치하고요.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완전 건조하고 마무리했어요. 어때요? 색깔 예쁘죠? 네. 피카의 올렌시아 9.1로 산화제 9%로 해서 총타임은 지금 30분 뒀어요. 그래서 자, 이렇게 또 원장님도 참고하시고요. 또 많은 것도 올려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머만드립니다. 오늘 저희 피카의 올렌시아를 소개하게 돼서 너무 좋아요. 자, 저희 그 올렌시아 카탈로그를 한번 제가 또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. 네, 자. 그래서 자, 이게 첫 장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 내추럴 컬러라고 돼 있어요. 그래서 쭉 보시면 1.0, 3.0 이렇게 써 있죠. 4.0, 5.0, 6.0, 7.0, 8.0, 9.0. 네, 그냥 이게 내추럴 컬러예요. 그냥 저희가 할 수 있는. 예. 자,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장에 넘어가면 인텐스 내추럴이라고 써 있죠. 여기에 보면 3.0, 4.00, 5.00, 6.00, 7.00, 8.00, 9.00 이라고 돼 있어요.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제가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이해가 되더라고요. 뭐냐면 흰머리가 그러니까 0에서 50%라고 돼 있잖아요.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보시면 주력으로 하는 그 내가 가지고 있는 타겟을 하는 염색약이 있어요. 네, 타겟으로 하는 염색약을 보시면 3/4, 그죠? 그 다음에 인텐스 앤 내추럴 이 컬러를 1/4만 넣으라고 돼 있어요. 그러니까는 내가 원하는 염색약에 이 친구를 1/4만 넣으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흰머리가 0%에서 50%일 경우에. 그리고 나서 저희가 산화제를 1대1로 하시는 거예요. 1대1로 산화제 100g.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자, 또 보시면 흰머리가 50에서 100%일 때는 자, 내가 주력으로 하려는 염색약을 2분의 1, 그 다음에 이 인텐스 앤 내추럴 컬러를 2분의 1 해서 1대1로 넣으라고 했죠. 그러니까 50g 거기에 산화제를
예, 100g, 그러니까 1:1이 되겠죠? 이렇게 해서 칼라를 맞추시면 굉장히 또 좋은 칼라를 얻을 수가 있더라고요. 제가 해본 결과. 그래서 흰머리의 비율에 따라서 이 친구들을 잘 활용하면 굉장히 또 재밌는 컬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세 번째 컬러에 가시면 애쉬, 매글이라고 돼 있죠? 자, 보시면 5.1, 6.1, 7.1, 8.1, 9.1, 6.133, 7.313, 8.13이라고 돼 있어요. 근데 이 친구들도 제가 여기에 맞춰서 쓰니까 굉장히 좋아요. 원장님들이 또 참고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네 번째에 가면 이렇게 콜드 브라운이라고 되어 있어요. 콜드 브라운이라서 4.71, 5.71, 6.71, 7.71, 그죠? 굉장히 좋습니다. 원장님들 쓰기에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골덴이에요. 그래서 보시면 5.3부터 시작해서 6.3, 7.3, 8.3, 9.3, 9.3 하나. 굉장히 좋아요. 원장님 한번 써보세요. 그 다음에 쿠퍼, 레드. 6.4, 7.44. 그러니까 제가 써보니까 굉장히 좋아요. 8.34, 5.62, 6.66, 7.66. 7.66 같은 경우에는, 오, 색깔이 너무너무 예뻐요. 네, 원장님들한테 적극 추천해요. 이 레드는요, 원장님들이 어느 이렇게 샵하고 경쟁력에서 월등하게 훨씬 더 예쁜 컬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. 굉장히 예뻐요. 자, 그 다음에 보시면 바이올렛하고 마호가니라고 돼 있죠. 4.20, 5.25, 그 다음에 4.51, 5.5, 6.15. 굉장히 좋아요. 자, 피카의 올렌시아의 믹스톤입니다. 믹스톤이 0.11 애쉬죠. 그죠? 그 다음에 18, 또 0.2, 자, 0.88. 너무 예쁘지 않아요, 믹스톤? 자, 얘도 0.66으로 돼 있어요. 근데 이 믹스톤은요, 원장님들 그렇게 조금씩만 가미해서 쓰면 되겠죠. 그래서 그렇게 쓰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컬러픽스라고 있어요. 이 컬러픽스에 보시면 오렌지톤 너무 예쁘죠. 핑크 너무 예쁘지 않아요? 라벤더, 와우, 진짜 예뻐요. 거기에 또 블루, 네비 어때요? 굉장히 예쁘게 카메라에 나타나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잘 나타나요. 그 다음에 그린, 그 다음에 클리어가 있어요. 근데 이 친구들은 어떻게 쓰냐 하시면 여기에 이제 이쪽에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쪽에 영문 쪽에 보시면 컬러픽스로 쓰실 때는 컬러픽스 이 친구들의 컬러픽스 이 친구들한테 만약에 1:1로 쓰는 건 산화제하고 그러니까 3%, 산화제는 3%를 쓰시는데 컬러픽스가 만약에 50g이다 그러면 산화제 3%가 몇이에요? 50g이라는 뜻이에요. 그러니까 1:1로 해서 15분에서 20분만 방치하시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 클리어, 얘는요 컬러픽스 10g에 클리어를 40g 넣는 거예요. 아셨죠? 그러니까 얘가 1:4가 되는 거겠죠. 예, 거기에 산화제 3%가 50g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1:4, 그 다음에 산화제가 3%가 50. 그러니까 1:1이 되겠죠?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너무 쉽게 잘 돼 있어요. 네. 자, 우리 이렇게 지금 제가 알려드린 대로 여기 보면 또 맥시멈이라고 돼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1:1이에요. 모든 올렌시아는 컬러가 어때요? 컬러 크림하고 산화제하고 해서 1:1로 해서 하시면 여기 보시면 맥시멈이라고 써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활용하시면 최고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산화제는 이제 10볼륨, 20볼륨, 30볼륨인데 3%, 6%, 9% 이렇게 나와 있어요. 우리가 앞으로 이 올렌시아를 가지고 또 열심히 또 공부하고 또 저도 또 좋은 정보 있으면 알려드릴게요. 또 원장님들도 좋은 정보 있으면 알려주세요. 감사합니다.